여기에다 숨겨둘 줄이야. 우리가 같이 찾은 거니까 같이 열어봐요, 누나. 그럴 리가요. 누나가 주는 거라면 난 다 좋아요. 근데 이렇게 말하면 누나가 정성껏 준비한 건데 그저 누나가 준 거라서 좋아한다고 오해할 것 같아요. 그럼 누나가 노력한 게 헛수고가 되잖아요. 저번에 방에서 몰래 만들던 게 이거였어요? 아니에요. 이 크기면 내가 좋아하는 색을 넣어두기에 딱 좋아요. 역시 누나라니까. 항상 나한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. 절대 초심 잃지 않을게요. 누나, 이건... 누나, 문득 생각해보니까 난 욕심이 참 많아요. 지금이 영원하길 바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시간이 계속 흘러서 내가 늙었을 때도 누나가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해요. 누나가 곁에 있을 때면 난 정말 우리가 가족을 이룬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. 그냥 누나는 내가 어딜 가더라도 돌아갈 것 같은 존재예요. 누나, 요즘 나한테 좀 열심인데요?
누나 앞에서라면 난 내 약점과 못난 모습을 숨김없이 보여줄 수 있어요. 나한테 누나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별들 중 하나가 아니에요. 누나는 별들이 구름 뒤로 숨었을 때 나타나는 유일한 달빛 같은 존재예요. 누나 앞에서 난 영원히 그냥 유신우일 거예요. 그러니까 이대로도 난 좋아요. 그거 알려나? 방금 내가 무슨 생각했게요? 누나한테 키스할 때 장미꽃 향기가 났는데 그 향기 때문에 이 여름날의 아름다움을 다 만끽해보고 싶어졌어요.